요번에 여군 하사를 성폭행을 한, 그 여단장.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.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. 이게 나이가 40대 중반인데,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비단 요번에 했던 그 여단장뿐이겠는가? 육해공군, 뭐 공군은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등을 포함해가지고 전국에 이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되니까 가정관리도 안 되고, 본인은 그러한 개별적인 어떤 이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관리가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앞으로 장관께서 장관님을 포함해서 규정된 외출, 외박, 휴가는 반드시 나가도록 이거를 거의 제도화 수준으로 좀 한번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. 최대한 보장된 그러한 휴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거 작은 것 같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외출을 막100% 보장해 주세요. 안 나가면 관사에서 쉬라고 그러세요. 하여튼 이거, 요번에 원인 분석할 때꼭좀 심각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. 성 문제가 엊그제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라는 얘기하는데 얘기했어요. 그죠?